안녕하세요.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루푸스에 관한 외국의 어느 한 단체 사이트에서 좋은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루푸스에 관한 이제 쭉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루푸스의 활성화를 유발하는 다섯 가지 요소, 유발 요소, 루푸스의 활성화를 유발하는 다섯 가지 요소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글이 있어서 제가 보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도 있고, 재밌게 보실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이제 다시 입력을 한 것인데요. 루푸스 활성화를 유발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요소입니다. 첫 번째는 감염입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감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루푸스 환자분들은 감기에 걸리면 루푸스의 활성도가 확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평상시에 피로감을 잘 조절하고 위생을 철저히 하고 감기에 걸리는 상황에 처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감기가 루푸스 활성도를 유발하는 요소로 꼽혔고, 그다음에 플루. 지난번에 메르스처럼 어떤 신종 플루나 어떤 유행성 독감, 바이러스에 의한 유행성 독감이 루푸스 활성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꼽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과 크게 차이 없는 내용이죠. 두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예요. 결국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인데 루푸스에 있어서도 결국은 스트레스가 굉장한 활성화 요인이 된다. 실제로 루푸스 환자분들 진료하면서 그동안 루푸스가 활성화됐을 때 상황들을 들어보면은 극도의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든가 아니면 육체적인 스트레스든가 여기서도 보면은 감정적인 또는 육체적인 스트레스, 정신적 또는 육체적 스트레스에 의해서 루푸스가 활성화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수술이나 사고에 의해서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활성화된다고 나타났고요. 세 번째는 이제 임신이에요. 루푸스 활성화는 임신 중에 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루푸스 여성분들이 임신하기 전에 루푸스 증상이 최대한 가라앉은 상태에서 안정된 상태에서 임신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임신 전에 루푸스 활성도가 최대한 낮아진 상태에서 임신을 하는 것이 임신 중 루푸스 활성화를 막을 수가 있는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에 루푸스 활성도가 나타날 때 갑자기 임신 후에 단백뇨가 증가하거나 임신 후에 루푸스 신염이 확 이렇게 악화되거나 임신 후에 전신 발진이 두드러지면서 나타나거나 아니면 임신성 고혈압, 임신성 당뇨가 나타난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현상이 있고 임신 후에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이 나타난 경우도 있고 혈소판 감소 자체가 나타난 경우도 있습니다. 출산 후에도 나타날 수가 있고 루푸스 활성도가 임신 기간 중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전에 루푸스 활성도를 최대한 낮춰야 한다. 네 번째로는 광선과민증이죠. 루푸스 진단 요건 중에도 하나고 햇빛을 쐰 이후에 루푸스의 홍반이 나타나면서 전신 증상이 악화된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잘 사용해야 되고 장갑, 옷, 모자, 양산 등을 잘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도 광선과민증을 얘기하고 있고 다섯 번째로는 어떤 약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루푸스 활성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양약을 새로 처방받은 루푸스 환자분인데 어떤 새로운 양약을 먹고 나서 갑자기 홍반이 확 나타나면서 약에 의한 어떤 루푸스 활성도가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그 약을 바로 끊고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루푸스 여성분들은 어떤 약물에 굉장히 민감하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루푸스 여성들은 어떤 외부 자극이나 어떤 외부 약물이 들어왔을 때 어떤 음식이 들어왔을 때그 반응의 민감도가 류마티스 관절염 있는 분들에 비해서 아주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음식 하나도 약초 하나도 어떤 약물 하나라도 굉장히 주의해서 섭취해야 하는 것이 루푸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양약이든 허브 그러니까 약초 성분의 약이든 제가 말씀드렸죠. 인삼, 홍삼, 산삼 이런 면역을 증강시키는
허벌 드럭, 허벌 서플먼트는 면역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인삼홍삼, 산삼 같은 면역을 상승시키는 허브, 약초는 루푸스의 활성도를 증가시킨다. 그래서 절대 주의를 요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역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루푸스 활성화를 유발하는 다섯 가지 유발 요소들에 대해서 외국 루푸스 재단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려 보았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이 다섯 가지 유발 요소들을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